자.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헤맸던 부분을 모르겠어요. 네, 루자. 남자예요? 네, 남자예요. 루자. 경신. 기묘. 병인. 병인? 네. 73세 남자고요. 신유. 경신, 신유. 예, 임술, 계해, 박자. 예. 임술, 계해. 자, 을주, 병인, 정묘. 나이 어떠십니까? 대운이 네. 길게 나가냐? 네, 무진까지요. 네? 무진까지. 육대운이고요. 네. 30, 상관편을 보는 곳으로. 상관편을 봐야죠. 네, 맞고. 36대운에. 네. 상관 경관인데. 네. 그 기간에 어떻게 부친의 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사장을 하면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본 거죠.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상관계의 병화, 이게 용신이에요? 네. 그죠? 또 상관 개인에서. 네. 상관계의 인성을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관을 확실하게 누군다는 거예요. 상관을. 네. 상관계에 우리가 인성을 쓸 수도 있고 편관을 쓸 수도 있고 재성을 쓸 수도 있어요. 재성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인성을 쓰는 이유는 상관을 확실하게 제압한다. 충이거든. 그죠? 병화와 경금을 완전히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갑목이 들어와서 상관경관 했는데 괜찮은 이유는 병화 때문인 거예요. 병화와 경금을 제압을 해놨잖아. 이미. 네. 그러면 경금은 갑목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압해놨으니까 정관 들어와서 더 좋은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더 좋다기보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저는 정관이 들어와서 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이제 갑목이 기토하고 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경금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 안 하나 갑목이 들어와서 경금한테 극을 당하지 않으면 충극을 당하지 않으면 갑목은 그냥 일관 거예요. 갑목이 자유로우면 일관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병화가 사실 경금보다는 조금 약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제압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사주는 괜찮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정관이 딱 들어오므로서 정관이 근록과 양인의 통원에서 자기도 힘이 있어. 자기도. 예. 자기도 힘이 있는 데다가 병화의 지원까지 받으니까 이때는 확실하게 정관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을목대 두조군은 을축대운에? 네. 그대로 이거는 딱. 그렇죠. 네. 상관하고, 응? 편관하고 나쁜 놈들끼리 합을 해버렸어. 선생님, 여기 갑자대운에서 갑목이 무토도 날린다고 보는 거예요? 무토? 네. 참 날리지. 왜냐면 비급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날려서. 날린다기보다는 더. 아까 더 뭐 물려받고 뭐 이렇게 더 좋아졌다고. 그렇지. 이거 이 비견을 정리를 한다고 볼 수 있지, 간목. 네. 그러니까 을목 때 갑자 을축 때 잘 나가요, 이 사람. 을축 때 더 잘 나가. 그렇겠어요. 왜냐면 을목이 확실하게 이게 편관이 들어와가지고 상관하고 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집에 도둑놈하고 강도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둘이서 눈이 반대가 짝짝꿍 해버린 거예요. 예? 강도하고 도둑놈하고. 아니 근데 이미 병화가 경금을 날리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또 을경합을 또 한다는 거예요? 합은 하는 거야. 합은 하는 거야. 자, 그다음 병화 왔죠?
병원 와서 이제 인생이 더 확실하게 또 깬 건 말이지. 정화 왔지, 확실하게 깬 건.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감옥 대원부터 그냥 내리 쫙, 이게 좋은 거야, 이거. 잘 나갔어. 네. 임계대우, 임계수 때는, 네. 계수 때는, 임수 때는, 또 이 사람, 야, 이 사주가 또 더 절묘한 것이 보면, 병화가 날아가면 상관이 따로 노니까 파격으로 가거든요. 예? 또 인성 이거를 보호해주는 극제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어날, 그냥, 한 문제가 없어, 이 사람. 이때도 임술대원에서 임수가 와서 병화를 날리면 상관이 따로 노니까 안 되잖아요. 무토가 막아주죠. 무토가. 그죠? 무토가 막아주죠. 예. 무토가 막아주고, 인성을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상간에 용신 인성이 있는데 용신을 보호하는 용신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가 좋은 사주예요. 그럼 평생 깨질 일이 없지. 용신이 날아가면 큰일 나는데 용신이 날아가면 큰일 나는데 이런 사람은 평생 깨질 일이 없는 거야. 용신까지 보호하는 용신이 또 있으니까. 그럼 이 급제가 이게 뭐냐? 이게 아버지거든요. 부모로 볼 때. 물론 육친관계로 보면 재성이 아버지지만 예? 예, 재성이 아버지지만 궁으로 보면은 연간이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도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주 깔끔하잖아. 단 이 사람은 이제 일지궁에 이제 묘목이 앉아 있거든요. 묘목이 네. 편관이잖아. 마누라는 좀 끌끌끌끌끌끌거운 사람이야. 조금 불편해 마누라. 나를 내한테 들이밀고 좀 피곤하게 하는 마누라를 만나게 돼 있어. 근데 무죄 사주는 아니잖아. 이 재성이 있잖아. 네. 여기 또 이제 합당한데 합은 네. 완전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월지는 계절적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합을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없잖아, 그렇지만. 그치, 됐다. 그래서, 이사주는 뭐, 조용신도 필요 없고, 신월인데, 뭐 조용신이 뭔 필요 있어, 신월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이때는 별로였을 거야. 어릴 때. 신유 대운에는. 왜 그러냐면, 이 신유 신금이 들어와가지고, 용신하고 묶어버린 거예요, 이거. 용신을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 무토는 속수무책이에요. 용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합을 하는 건 보호할 수가 없어요. 합하는 건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인성이 묶이면서 상관이 혼자 논다. 상관이 혼자 논면 안 돼, 품격은. 상관이 제압당하거나 눌리거나 상관이 힘을 빼거나 해야 되는데, 이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뭐, 조금은, 뭐, 내 마음대로 안 됐다든가, 예? 뭐, 이럴 수 있지. 어릴 때는 자기 기억도 잘 안 날 거야. 여섯 살부터 뭐, 한 열대 살까지 뭐, 기억나겠어. 이때는 뭔가 좀 잘 안 풀어. 뭐, 공부가 안 됐든지, 아니면 뭐, 집안 환경이 좀, 아버지가 그때 좀, 사업이 안 됐든지, 뭐, 어려웠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기. 그 뒤로는 뭐, 그침없이 오는 거야, 그침없이. 그래서 항상 상관 경관만 보는 게 아니고 옆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를 운을 보거나 사주를 판단을 할 때는 인성의 가득을 잘 봐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갑경 충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갑경. 저는 그거를 되게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지금 갑경 충도 되잖아요. 충도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충을 하니까 상관경관이 되는 거예요. 상관경관은 무조건 충이야 그냥. 아니 근데 화갑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죽었는데 운에서 죽었는데 갑경 충을 하면 그걸 해서도 어떻게 해요? 운에서 들어오면 충도 하지. 근데 이미 충을 해도 죽었는데 또 죽인다는 아니 이제 충이 얘가 갑이 경금하고 충을 하면 경금이 죽는 게 아니고 감목이 죽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장관이 손상하고 손상 나와 있는 거예요. 탈검 해가지고 경금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금 해도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얘는 힘을 잃었다니까. 경금은 병화한테 당해가지고 이미 힘을 잃었어요. 네. 그러니까 감옥이 아무런 영향을. 그렇지. 그런데 병화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병화는 인문광군 대통령에서 올라왔고 경검은 지금 자기 걸룩에 통원해서 월치를 끼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힘의 균형에서 보면 병화가 경검보다는 약해요. 그렇죠. 힘의 균형에서는 월치니까 약하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감목이 딱 올라오면서 이 감목이 또 강하다니까. 감목이 묘목. 감목이 묘목 인목에 자기 양인하고 걸룩에 다 통을 함으로써 경금이 이제 확실히 제압이 다 안 돼가지고 한 20% 남은 힘 가지고 얘를 건드린다 하더라도 감목은 지가 버틸 힘이 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같은 힘의 세기가 아니고 경금이 병화가 70% 힘, 경금이 100% 힘이면 누가 이기느냐? 병화가 이겨요. 병화가. 이유는 뭐냐? 네. 화극검하기 때문에. 네. 화극검하기 때문에. 힘의 세기가 똑같아야 얘가 이긴다고 보면 안 돼. 네. 예? 이미 병화가 등장하면 얘는 꼼짝 못 해. 고양이 앞에 지나니까요. 이미 정의를 상실해본, 해버린 거예요. 저는 지지의 신자합을 이거를 서로 화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이게 월지라서 뭐 월지는 월지 자체에 뭐 어느 정도로 이거는 하긴 해도 월지 자체 본성은 안 없어져. 뭐 그냥 신자합으로 네. 거의 막 안 봐야 되는 거 그럼 거의 안 봐도 돼. 네. 근데 이제 이사주는 우리가 행사를 작용을 해요. 이게 이제 수로 하였다고 가정하면 자녀 행사를 나름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주는 아마 이럴 때는 이 회사 이럴 때는 조금은 건강이 안 좋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통근을 따질 때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형사를 볼 때는 그러면 수로 하였다고 봐야 될까요? 통근을 따질 때는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어찌됐든 이제 합을 하려는 그 요소는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이게 자체로 생사 작용을 무조건 원국에 박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가 이런 해수나 사수가 지지로 몰고 들어오면 이제 행사 작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은 일평생부터 하자. 일평생. 이런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운명적으로 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흐지랄 만하면 돈은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돈을 가지고 상관없어요. 흐지랄도 운이 안 좋을 때 흐지랄 하는 게 운 좋을 때는 흐지랄도 안 해요. 땅 사기 싫어 미쳐 환장하는데 운 좋을 때는 제발 사달라고 땅을 옆에서 그냥 막 나처럼 땅 사기 싫어 사달라고 해 벌레 복벌레가 사나니까 나중에 그게 몇 배 뛰어버려요. 운 좋을 때는 파는 놈은 이제 땅을 치고 내가 후회하겠지. 그 누가 알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시아나 한국도 현산에서 그 2천억 주고 이제 인수금을 줬어. 네. 줬는데 2월달에 코로나 터져버렸잖아. 네. 아 원래 2조 얼마에 인수하는 걸로 예? MOU 맺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2천억을 줬어요. 현금으로. 예? 현금으로. 계약금. 계약금으로 준 거야. 줬는데 코로나 터져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핑계 대고 빠져버렸어. 현대산업 깨버렸어. 이제 이거는 2천억까지 소송부터 해야 돼. 지금 항공업에 죽잖아, 지금. 항공업에.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좋은 사주 타고 나면 그냥 좋게 사는 거야. 팔자 좋게. 가겠어. 뭐. 결혼하고 운 안 좋으니까 결혼하고 불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응?